이번 이야기는 2016년 4월 4일 와인나라닷컴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가져와 읽어드렸는데요. 한 가지 와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에 놀라셨죠. 읽고 있는 저에게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이 칼럼을 매주 집필하고 계시는 와인나라 이철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철영입니다. 네, 저희가 와인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슈퍼투스칸이라는 용어가 항상 떠 있어요. 슈퍼투스칸이란 무엇인가요? 네, 말 그대로 슈퍼투스칸. 그 투스칸이라는 말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을 가리킵니다. 1970년대에 이 지역에서 만든 와인들 중에서 특별하게 그 이탈리아 규정인 품질관리 규정인 DOC나 DOCG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특한 와인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와인들이 있는데 그 와인들을 묶어서 슈퍼투스칸이라고 언론에서 지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슈퍼투스칸 와인의 효시를 만든 사람은 그 아티노리, 피에로 아티노리 후작인데 이분이 20대 초반의 이제 일인데 그 외삼촌이 사식가를 만들어서 원래는 자기 집안끼리 먹으려다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걸 해외에 팔아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려고 내놨는데 정말 세상에서 인기를 끌은 거죠. 아,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좋은 와인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20대의 안티노리 후작이 자기가 이거는 프랑스 품종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니다. 이탈리아 품종을 위주로 해서 여기다 그 프랑스 품종을 블렌딩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도를 한 게 띠나넬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토착 품종이 들어간 띠나넬로가 슈퍼투스칸의 효시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네. 예를 들면 그 사시가야도 있고 띠나넬로도 있고 또 이 사람이 그럼 사시아과보다 더 비싼 와인을 만들겠다고 안티노리 부장이 만드는 게 솔라야입니다. 네. 솔라야는 띠나넬로와 반대로 갑니다. 네. 그 품종 비율이 거꾸로 프랑스 보르도 품종이 80% 산지오 베제가 20%로 갑니다. 대표님, 네. 제 앞에 종이 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종인지 아신가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대표님께 기대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신다 네. 그럼 제가 중간에 이걸 끊고 종 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감하고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슈퍼투스칸은 네. 그 품질 고하에 따라서 어쨌든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매우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1970년대, 90년 이전에 그 원산지 증명제, 이탈리아 원산지 증명제도인 DOC 제도에 따르면 사실은 해외 품종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 토착 품종만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화이트 와인을 일정 비율 섞어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일반적인 우리가 최하위급인 테이블 와인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얘네 말로는 비노다 따블라라고 그러는데 네. 그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만들다 보니까 네. 얘들은 처음에는 전부 테이블급 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죠. 무관의 제왕이 된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 와인이 유명하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고 이탈리아 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슈퍼인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체르바로를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곤유의 그랑크리급 화이트 와인 적어도 아니면 곧 바로 밑에인 프리미엄급 와인을 사려고 해도 미니멈 아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경우도 기본이 미니멈 20만 원 이상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 유명한 것들은 아예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죠. 근데 체르바로는 그렇게 추구했고 그와 동급 수준의 맛과 향을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값은 그들의 한 2분의 1, 3분의 1, 심지어는 한 5분의 1 정도까지 오. 그렇게 저렴한 거죠. 네. 15만 원 안팎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가격이 좋다 보니까 품질 대비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종칠 일이 없이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설명 중에 중간중간 사람 이름이 나왔었어요. 로버트 파커라는 이름도 나왔고 제임스 서클링이라는 이름도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둘 다 미국인입니다. 우선 로버트 파커는 사실은 이제 그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인 비평가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은 와인 애드보킷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참관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100점 시스템을 처음으로 와인 평가에 도입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듣게끔 100점 기준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었죠, 평가제도. 근데 사실은 100점 기준이 아닙니다. 기본 50점은 주고 들어갑니다. 아. 엄밀히 보면 50점 만점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건 뭐냐면, 법전문대학원에 가서 변호사 자격을 1973년도에 네.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78년도에 그 자기가 대학 시절에 와인에 취미가 생기다 보니까 와인 동호회 활동도 하고 하다가 그 와인 에드버피시라는 잡지를 이제 자기가 레터를 처음에 발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982년도 빈티지를 놓고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들하고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1982년 빈티지가 그저 그렇고 그런 평년작이다. 근데 로버트 파커는 아니다. 1961년 이래로 최고의 세계의 빈티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결과적으로 로버트 파커가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와인 애드보케이트 유료 구독자 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업을 변호사 잡을 때려치우고 와인 잡지 발행인으로 가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와인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근데 제임스 서클링은 1958년생 개띠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학부에서 이제 배경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정치학과 이제 저널리즘을 전공합니다. 대학원도 저널리즘 졸업한 다음에 이 사람은 진짜 언론사에 일단 취직을 했죠. 했다가 그 와인 스펙테이터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80년대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그 와인 스펙테이터, 그때 와인 미국 와인 붐이면서 구독자가 늘면서 이 유럽으로 이제 이 사람도 파견 가서 근무하기도 하고 파리에 그 와인 스펙테이터 유럽 지점을 세울 때 그 지점을 설립하러 갑니다. 1998년에는 그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으로 와서 지금 토스카나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임스 글린 와인 스펙테이터의 편집장도 지냈고 또 심지어는 시가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다른데 하나는 그 네, 좋습니다. 말만하니까 네, 재밌죠. 네, 어쨌든 두 명 다 소비자들은 네. 궁금하실 거예요. 시청자들은 네, 만약에 더 궁금하신다면 네, 구글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두 분 다 와인 업계에서는 그들의 입김이 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로버트 파커나 제임스 서클링의 몇 점대 이상이면 믿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네. 로버트 파커 같은 경우는 주로 보르도 스타일이나 론 스타일에 강하고 진한 것 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로버트 파커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유형에 그 사람만이 좋아하는 맛이 있다. 거꾸로 로버트 파커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쪽은 평가를 잘 못한다.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은 이 사람 일찌감치 톤을 뗍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제임스 서클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부르고뉴 보르도 스타일과 그다음에 부르고뉴 그다음에 이탈리아 와인까지 두루 고루 이제 평가를 하는 편인데 제임스 서클링 같은 경우는 와인 스펙테이터 근무할 때도 와인 스펙테이터 100점 만점 기준이었는데 평가를 할 때 제임스 서클링은 거기를 나오고 나서 2010년도에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만의 사이트를 만듭니다. 제임스서클링.com이라고 거기에 따르면 이 사람은 보통 와인을 90점 이하를 안 줍니다. 평가라고. 대개 이 사람 평가했다 그러면 90점 이상을 줍니다. 아. 그래서 95점 이상이면 무조건 사 먹어야 될 와인이고 아. 90점 이상이면 정말 사 먹어도 좋은 와인. 그다음 나머지는 소비자들한테 맡겨놓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다음에 반면에 로버트 파커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로버트 파커는 96점 이상이면 익스트로디너리라고 해서 이건 무조건 사 먹어야 될 와인. 그다음에 90점 이상이면 또 괜찮은 와인, 엑설런트한 와인. 그다음 85점 이상이면 좋은 와인. 미국의 이제 ABCD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서클, 로버트 파커 같은 경우는 70점 이하, 그러니까 80점, 70점 이하의 와인들은 그 평균 이하라고 해서 사실은 마시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보시면 되게 85점 이상이 나오고 많이 나오지 70점대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이제 언론에 공표가 안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5점 이상이면 무조건 마셔봐야 하는 와인 둘 다. 둘 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떤 분이. 야, 95점과 96점의 차이는 뭐냐? 그로버트 파커는 96점 이상이면 스톤 오늘이, 95점이면 엑셀런트. 그럼 1점 차이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99점과 100점 차이는 뭐가 다르니?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런다. 그건 내 그날의 내 기분 탓이야. 그렇죠. 체르바로는 정해진 수량이 소량으로 입고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소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맛을 들이다 보니까 자꾸 쉽게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미리 사돌려는 경향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럼 빨리 하루라도 대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와인나라닷컴에 빨리 접속해야겠네요. 미리 접속해서 미리, 아니면 매장에 미리 전화 오셔서 선물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 네. 체르바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어려운 얘기죠. 네. 체르바로는 칼럼에서 나왔지만 카사노바다. 그 내지는 카멜레온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 읽어주는 여자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는데 어떠셨나요?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셨다면 자세한 내용은 와인나라닷컴으로 접속하시면 다양한 와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와인 컬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